오늘은 초대형 엉겅퀴를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여기 이 가지들을 다 이렇게 낫으로 쳐가지고 박스에 담고 그 다음에 원줄기를 베고 뿌리를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캐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좀 잘라내겠습니다. 다. 네, 시작합니다. 일단 카메라를 먼저 끄고 자, 이 가지들을 쳐내겠습니다. 예, 나무 가지를 치는 것 같아요. 나무 가지를. 예, 지금. 3m가 넘는 엉겅퀴. 대단합니다. 이야, 네, 가지를 좀 쳐냈습니다. 자, 가지를 한번 보여주시고, 여기 쳐낸 거, 여기를. 이게 40kg 박스에 이만큼입니다. 개체 하나가 이렇게 많습니다. 자, 이제 이거는 낫으로는 못 빼겠습니다. 제가 이 낫으로는 못 빼겠고, 톱으로 여기를 자르겠습니다. 여기를 톱으로. 와, 야, 자, 여기 보니까 여기가 홀이 생겼어요. 구멍이 있습니다. 이 구멍이, 이 구멍이 있어요. 구멍이 있는데 이 뿌리를, 엉겅퀴 뿌리를 과연 캘 수 있을까요?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. 엄청납니다. 이거 웬만한 나무 캐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. 우와. 아, 이거는 과연 캐낼 수 있을까요? 이 엉겅퀴를. 아, 진짜. 아, 뿌리가 이렇게 잘렸네요. 이렇게 잘렸어요. 어때? 엄청 힘듭니다. 아이고야, 이거. 이게 흔들릴까요? 아이고, 안 되겠습니다. 아,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, 이거. 전혀 흔들릴. 어휴. 아, 좀 쉬어. 아, 카메라 끄고. 아휴. 아휴, 지금 30분 동안, 4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아, 어떻게 엉겅퀴 하나를 채취하는데 40분이 걸립니까? 자, 이제 거의 다 캔 것 같습니다. 흔들립니다. 움직입니다. 예. 아, 됐습니다. 아이고, 이쪽에 조금 더. 자, 이게 대왕 엉겅퀴. 자, 이 중이 어마어마하죠. 자, 이렇게 쭉 한번 비춰주시고. 아, 3m도 넘는 이 대왕 엉겅퀴 드디어 채취했습니다. 아, 대단합니다. 자, 이 정도면은 뭐 챔피언급이 아닐까 싶습니다. 와, 한번 들어볼까요? 이렇습니다. 이게 바로 대왕 엉겅퀴. 자, 어마어마하게 큰 이 엉겅퀴. 자, 채취가 완료됐습니다. 자, 대왕 엉겅퀴. 아, 채취.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숨차입니다. 이상입니다.